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경력 쌓기에 바쁠 텐데요. 강서구가 사회 진출에 앞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2020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강서구가 2020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이며 국민기초수급생활가정, 차상위가정,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자녀 등 30명을 우선 모집하고 70명은 일반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근무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5일 근무하며 보수는 중식비와 고용보험료 포함 1일 48,950원입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강서구청 홈페이지 열린광장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 발표는 6월 17일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선발된 행정복지체험단 가운데 행정체험단은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서 행정업무 지원과 민원응대, 문서관리 등 행정업무 보조활동을 하게 됩니다. 복지체험단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현장업무 보조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기간 중에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강서구가 여름철 종합대책을 시작합니다. 올 여름이 역대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서구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폭염 속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0월 15일까지 유관기관 주민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폭염관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강서구는 동주민센터 무더위 쉼터 20개소와 85개소의 무더위 그늘막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폭염나기를 적극 도울 예정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폭염 위기상황 발생 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주민피해 최소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운영, 피해 여부를 분석하여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에도 나섭니다. 건강보건 전문인력, 어르신 돌보미 등 1,200여 명의 재난도우미가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등 건강을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건설, 산업 근로자를 위한 사업장별 안전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무더운 야외 작업으로 지친 근로자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고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을 역대급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며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